안녕하세요. 40번을 갑니다. 고1에 내신 부교재 자료를 자료 정보를 수집 중이다 하는 거. 40번이 글에, 글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시 빈칸에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 글은 전형적인 그 요약문 구조가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도 오해하면 안 돼요. 제가 요약문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요약문 구조다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저는 어디서 어떻게 냈건, 심지어는 뭐 EBS에서 뭐 어떤 식으로 내도 이건 그 유형으로 적절한 지문이 아니다. 뭐 이 정도가 구분이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. 일단 왜 그런지 보자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유형은 이제 어떤 유형이 좀 더 괜찮았을까 하는 거. Large American Hardware Manufacturer. Hardware란 얘기는 철물이에요, 철물. Hardware store 그럼 철물점이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 한 큰 미국의 철물 제조업체가 되겠죠. 제조업체가 was invited to introduce its product to a distributor with good reputation in Germany. 얘네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. 얘네가 초청을 받았어요. 뭐 하도록? 소개 좀 하도록. 그 회사의 상품을 좀 소개를 하라고. 한 공급업자에게죠. 이제, 그러니까 배급업체, 그러니까 이제 도매점 정도로 보면 되겠죠. 이게. With good reputation in Germany. 그래서 독일에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, 평판이 좋은, 그죠? 이제 그 공급업체한테 좀, 당신 소개 좀, 상품 좀 소개하라고 이제 그 초청을 받은 거예요. 우리가 니네 물건 구매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설명 좀 해줘라. 이렇게 된 거죠. Wanting to make the best possible impression. 뭐 해서 여기서 분사구문입니다. 원했기 때문에로 보면 되고요. 아주 좋은, 가능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. 근데 참고로 이 부분 주의를 하세요. Best impression possible 해서 이게 D로 오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. 최상급 다음에 IBL이, ABL이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, 명사 바로 들어오고 possible 뒤에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 하는 거. 최고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, 주기를 원해서 이 미국 회사가 sent its most promising young executive. 그 회사의 가장 전도유망하네요. promised가 아닙니다. promising, 전도유망하네요. 의미상.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이사를 보냈죠. 고위직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. 프레드 웬거라는 이 사람을. 후스퍼크.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독일도 유창하게 했던 사람입니다. 웬 프레드라는 이제 미국 파견 직원이 first made his German host. 이 독일의 호스트들, 초청했던 이제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원래는 한 회사에서 초청을 했는데 뭐 담당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가 그랬다고 보시고. 걔를 이제 만났을 때, 걔들을 만났을 때, he shook hands firmly. 여기서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행위가 되겠죠. shook hands firmly 해서. shook hands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 hands는 복수로 받는 겁니다. 악수로 할 때는 네 손, 내 손 이렇게 되고, 원래는 shake hands with 이렇게 나오죠. 근데 여기서는 이제 꼭 그렇게 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명이어서 이제 악수를 이제 좀 좋은 인상을 주려고 강하게 악수를 했다 하는 거죠. 그리고 greeted everyone in German. 이제 또 독일어로 이제 또 인사말을 한 거예요. 그리고 even remember to bow.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도 했습니다. 고개도 좀 숙여서 절을 해야 한다는 거죠. 대갈통을 슬쩍 숙여야 한다는 거. 약간 as is the German custom. 무엇이 여기서는 문법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여기서는 which is가 아니에요. which가 아니라 as is. 무엇이 어떻듯이 이렇게 됩니다. 해석을 잘 해야 되고요. 독일의 관습이 그러하듯이 약간 대갈통을 숙여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했습니다. 그럼 여기서는 remember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 중학교 문법이죠. 이 부분은 문법으로 내면 대부분의 학생이 깨집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능 문법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지만은 이 possible을 뒤로 빼놓고 물었을 때는 또 깨지게 된다 하는 거. 저는 그건 일단 문제로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좀 더 설명을 강조해요. 왜? 나오면 틀리게 되니까 학생들 대부분이. 했다 하는 거죠. 뒤로 갑니다. 프레드 이펙티브 퍼블릭 스피커. 이 프레드라는 놈은 아주 효과적인 대중 연설가이다 하는 것은 말빨,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말빨도 존나 센 놈인데 이게 그러니까 연설도 잘한다는 것은 말이 유창한데 얘기요. 근데 이놈이 이제 began his presentation with a few humorous joke. 연설을 시작했습니다. 프레젠테이션, 설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. 약간의 유머러스한 좀 웃기는 농담 뭘 섞어서 한 거죠. To settle relaxed atmosphere. 뭐 하기 위해서냐면 좀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죠. 좀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왜 주로 그러냐 하는 거죠. 했습니다. 연설도 했습니다. However.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 되겠죠. 그러나, 그럼 반전이 일어나죠.
이렇게 하려고 했든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든, 그러니까 여기서는 굿 임프레션을 주려고 했잖아. 베스트 임프레션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베스트 임프레션이 안 돼버리는 거죠, 여기서는.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농담 때문에, 유머러스한 이 농담 때문에. 그러니까 이유는 결국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이유가 됩니다. 유머러스한 농담 때문에 농담이 이유가 됐어. 원래 얘 의도는 좀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자 했던 건데, however, 그러나 he felt 그는 느꼈습니다. His presentation was not very well received. 그의 이 프레젠테이션이 잘 먹히지 않았다는 거.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죠. By the German executive. 그래서 문사부 들어간다 치면 이 부분이 문사비 되겠죠. However, 이 부분이 문사비 될 거예요.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일단 제목으로 가는 게 가능해지죠. 제목이란 얘기는 유머에 대한 뭐야? 문화 차이죠. 문화 차이. 이렇게 됩니다. 문화 차이. Even though Fred thought he had done his cultural homework. 얘가 뭐 하긴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이미 had done이라는 얘기는 방문하기 전에 얘가 이미 독일의 문화에 대한 연습을 공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완료형으로 대과거형으로 썼다 하는 거죠.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? cultural homework도 했다.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he made one particular error. 그래서 당연히 얘는 한 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실수를 한 거다 하는 거죠. 그럼 이 실수는 뭐냐? 이게 농담한 거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Fred did not with any point. 어떤 점수도 얻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. By telling a few jokes. 농담을 한 것으로 해서 듣본 것은 하나도 없다. It was viewed as too informal and unprofessional in a German business A. 그것은 결국 여겨졌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view A as B인데, 물론 여기서 이제 수동형으로 나오겠죠. view A as B인데 너무 뭐하다고 얘기했냐 하면은 informal and unprofessional 이렇게 되는 거죠. informal and unprofessional.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이게 빈칸이 가능해져요.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. 물론 이제 어휘로 간다 했을 때는 뭐 릴렉스다 하려고 했는데 어쩌고 이렇게 가는 거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요양문 형태죠. 요양문 형태. 문화 차이는 미국에서는 유머러스 한 게 좀 괜찮은데 이쪽에서는 정반대로 맥힌다 해서 이렇게 가는 구조였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문사부 간다 했을 때는 이 뒷부분 정도가 괜찮고, 물론 중간중간 문사비 나올 수도 있죠. 초청 받아서 가게 되고 뭐 이제 도착해서 만나가지고 만난 다음에 연설을 하게 되고 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은 문삽이나 문삽도 그렇지만 이게 순서 형태도 가능하긴 하다 하는 겁니다. 자, 이 정도에.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제가 이제 얘기했던 뭐 문법이라 해서 밑에서 문법으로 낼 만한 것이 없다. 뭐 이런 거 수동 형태 가지고 문법 문제 내고 그런 거는 저는 문법으로 치질 않습니다. 자, 여기서는 그 정도예요. 그래서 이제 요지 형태로 간다 해도 문화 이해의 필요성, 비즈니스 시의 문화 이해의 문화 차이 이해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렇게 가는. 그럼 뭐 제목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뻔한 거고요. 자, 뒤로 갑니다.